그건 의무인가 이것인가? 이 질문에 장기련은 의무이자 이것이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훗날 이광수 소설의 제목이 되는데요. 이광수가 장기려를 주인공 삼아 써내려고 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 무엇일까요? 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고흐의 첫 번째 걸작으로 꼽는 이건 먹는 사람들입니다. 1885년 완성된 이 그림은 당시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식으로 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처음 유럽에 전해졌을 때 유럽인들이 가난한 농민들이나 먹는 미천한 식물로 천대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식물은 3500년 전 안데스 산맥에서 처음 재배가 됐어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뭐라고 적었죠? 보리요. 보리.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의 이름? 보리 먹는 사람들. 보리 먹는 사람들. 왜 보리라고 적었어요? 보리 건빵이 많잖아요, 되게. 근데 건빵은 뭔가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싼 음식, 싼 과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보리로 적었어요. 아, 배고팠던 시절에 쌀밥을 좀 먹기 힘드니까 배고팠던 시절에는 이걸 먹었을 것이다. 보리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굉장히 여러분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키도 아담하고 아주 깜찍하게 예쁘게 웃네요.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본인 예쁘다 그랬는데 자신 있게 아주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뭐 별명도 있을 것 같아요. 외모와 관련해서. 네, 제가 이렇게 CL 조금 닮았어요. 근데 CL보다 CL은 좀 예쁘잖아요. 근데 CL보다 하는 짓이 약간 정주리 같다고 친구들이 정주리라고 불러요. 아, 개그우먼 정주리 닮았다고? 정주리 씨?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학생들이 개그우먼 닮았다 그러면 보통 좋아하나? 어때요? 저는 굉장히 좋던데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정주리 언니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막 역기춤도 추고 이러는데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상한 춤추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정답은 감자입니다. 다음 설명을 듣고 관련된 지명을 적어주세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바닷가. 밀레니엄 해돋이 축전을 성대하게 치른 전국 제1의 해돋이 명소. 한양의 광화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라는 뜻에서 지명이 유래. 위도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정동진입니다. 예. 33번 문제에서 4명의 학생이 탈락하면서 천안 오성고 최후의 1인이 결정됐습니다. 갑작스런 1층계 무더기 탈락. 천안 오성고의 남은 도전자는 이제 단 한 명
우리 1인에게는 지식실 크로브 대장정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요즘 같은 겨울 우리 친구들 주머니 난로 많이 쓰죠? 이 주머니 난로의 내용물은 쇠가루, 소금, 활성탄입니다. 주머니 난로는 쇠가루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한 도구로 소금과 활성탄은 쇠가루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높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잃는 이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산화입니다. 다음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언급된 이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곤령의 남쪽에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푸르고 붉었다. 서북방에 이상한 붉은 기운이 있어 길이가 30척쯤 되는데 용과 뱀같이 공중에 가로놓였다. 이것은 주로 극지방에서 초고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발광 현상입니다. 1621년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새벽이라는 뜻의 라틴어죠. 정답은? 오로라입니다. 이번 문제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김다혜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게 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근 이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이 성과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암과 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인데요. 일반 사람보다 몇 배의 속도로 빨리 나이가 드는 이 유전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찬스라고 적었네요. 찬스. 98번, 72번, 97번, 98번, 72번, 97번,